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하나 뜯어 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차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이번에 그 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임 정부 그리고 야권을 겨냥한 듯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야권 역시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인물이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누굽니까? 네, 힌트를 드리면요. 전 정부 집권 7년 차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제죠. 문재인 정권 인물일 텐데요. 바로 탁현민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네. 탁 전 비서관, 이 들국화 자우림 유명 가수들의 연출로도 유명하지만 특히 문재인의 운명이 북콘서트를 연출한 기획가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청와대 로고가 박힌 비공식 브리핑 1호,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정부 비공식 대변인실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계정 명의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호 브리핑에 적힌 내용을 보시면요. 새는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든 날 수 있어야 한다. 날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건 최근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최근에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양 날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맞아요. 이 표현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임재 변호사, 이게 지금 민지숙 기자가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해준 전 정부 비공식 브리핑 네. 뭐 자료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아까 우리도 봤지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걸 빗대서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귀요미일 수도 있다. 이거 수학이 아니고 저희가 뭐 장난식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거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오늘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게. 네,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을 빗대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비탄을 했더니 이에 대해서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비유로 받아쳤는데요. 네. 앵커님, 사실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을 전하려고 할 때 적절한 비유와 또 적절한 유머가 섞였다면은 가장 좋은 또 주장하는 말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기회도 쏙쏙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번 비유 사실 1 플러스 1 등장한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쏙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요. 사실 지금 중요한 게 1 플러스 1이 2인지 귀요미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어떤 게 안전하다는 건지, 우리 정부는 어떤 안전한 대책을 하고 있다는 건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비유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두고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비판이었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또 더한 뭐 비판도 좀 기대해보겠다,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요. 유치하다 이런 또 반응도 있었고요. 네. 지금 전 정부 비공식 브리핑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상태인데 청와대 로고도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브리핑을 하고 의견을 또 SNS에 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주요 현안에서요, 전 정부가 거론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잼버리 대회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철군 누락 아파트 논평할 때도 그랬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탁 전 행정관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몹시 피곤합니다. 이제 집권 7년쯤 되니까 네. 저도 그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든 책임을 자꾸 돌리니까 네. 전 정부 혹은 전에 있었던 혹은 전임자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들이 콘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도 되지만 저로서는 조금 반성도 하게 되죠. 우리가 직권 7년 차를 맞아서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김준 리터, 저번에 한번 집권 7년 차 표현 썼다가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집권 7년 차 맨 앞에 지금 전면에 내세우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비판적으로 돌아선 그 그룹.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팸코라든지 FM 코리아 막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과 문재인은 뭐가 다르냐, 이 정권은.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에 뭐를 좌로잡겠다라고 하는데 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그런 이제 풍자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전 정부를 공격하고 뭐 이러면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전 정권에서 공산주의 세력에서 검찰총장하는 당신은 뭐냐. 뭐 이런 류의 밈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사실은 탁현민 씨가 이제 가져오는 건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욕하고 윤석열 정부도 욕한다라는 의미이기는 해요. 아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탁현민 씨가 이제 전 우전비서관이 가져오는 맥락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비난하는데 당신도 그 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것 같고 일종의 이제 풍자 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1 플러스 1은 뭐 귀요미 이것도 이거를 뭐 그러니까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해놓고 이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우스개로 풍자로 받아들이겠다. 이거 집권 7년 차도 이런 풍자, 조롱, 미러링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정님, 요즘에 이제 건건마다 탁현민 전 비서관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중해라 이런 비판도 좀 나오거든요. 글쎄 뭐 참 그렇게 잘했으면 정권교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부에서 청와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낯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보면 정권이 보통 한 이제 10년 정도 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네네. 자, 그런데 지난 정부가 정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이루어진 정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정권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뭐랄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지대한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게 탁현민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잘했으면 정권이 바뀌었겠습니까? 국민이 그 다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동산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실패. 자, 그거 할 때 탁현민 씨는 뭐 했죠? 그리고 남북 관계 그렇게 열심히 쇼를 잘 해놔놓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탄 났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일만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비판은 지금의 야당이 한테 넘겨주시고 저는 정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말할 자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패를 지금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계속 조롱하듯이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의 야당에 있는 분들도 이런 거에 박수를 치겠냐고요. 과연 그러면 아예 문재인 정부가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가 정권 교체 됐겠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자중하면서 결국은 다음에 또 힘을 길러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야지 지금 방장 나와서 저런 식으로 조롱하고 한다고 해서 7년 차? 과연 이게 지금 7년 차입니까?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청와대 로고가 있으면서 예전에 청와대 이전할 때 본인들은 그냥 거기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장난 정말 전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의전비서관까지 했던 사람으로서의 말이라고는 너무나 가볍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탁현민 전 행정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제 살던 동네로 돌아왔고 또 약속드린 대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습니다. 저는 자유민이 됐습니다. 김준리 리터, 지금 여권에서 보니까 이 탁 전 행정관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고
잊혀지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간파해서 이러는 거다 이런 추측 내놓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잊혀지고 싶다 공언했으나 그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 대외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간파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의 이제 행보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거를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탁현민 비서관한테. 근데 이제 알아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공개적으로 이 정치 현안의 목소리를 낸 거는 정확하게 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서훈, 박지원 기소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저기 누구였나요? 하태경 의원이 맞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다든지 뭐 홍범도 장군 뭐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지우거나 문제를 삼았을 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디까지 이제 뭐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은 뭐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냐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싫어했던 예전부터 알려져 있지만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좀 혐오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이거는 정격적인 뭐 정치 등판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오바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의 업적이 훼손되거나 폄하되는 것에는 좀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거고 탁현민 비서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신 전심이 아닌가. 본인이 이제 일했던 정부로서 그 정도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네. 뭐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뭐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해서 김준일 에디터는 이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반박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 보면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정말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은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인들 말 잘 안 믿습니다. 압니다. 안 믿는 게 정치를 한번 하다 보면 잊혀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마 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항상 대중과 호흡하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산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여론의 장에 있을 때 항상 본인의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죠. 책방을 내고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매일 사실은 지지자들이 와서 책도 사주고 만나기도 하고 네. 그거는 뭐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죠. 더 기억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억되고 싶은 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따르던 정치인들이 뭔가 이제 이재명 체제 하에서 뭔가 소외되고 뭔가 뭐 밀려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또 본인이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세력들은 항상 세력화를 하고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왜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지금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인을 따르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다음 국회에서 뭔가 더 등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행사해 주기 바라는 저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메시지와 결집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뭐 매일같이 그 관광버스들 지금 저 이 양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이 과연 뭘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결집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SNS만 하지 않겠죠. 그건 앞으로 어떤 보면 어느 정도의 친문의 정치 세력화는 저는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전 행정관의 목소리 요즘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또 어떤 현안에 어떤 표현을 써서 의견을 제출할지 탁현민 전 행정관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깜짝 회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게 무려 1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만남에 어떤 연유가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두 사람 만난 게 뭐 특별한 일정이 있거나 뭐 그래서 혹시 만난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저녁 이 대구에 있는 한 야구장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매년 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개막식에 두 사람이 만난 투샷이 포착이 된 건데요. 어허.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 이렇게 먼저 밝혔고 이준석 전 대표도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홍 시장께 차 한잔 하자라고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하셨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이 파티를 잘 즐기고 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홍 시장에게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까 개인먹식이 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치맥 파티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단순히 차 한잔 하려고 연락을 했을까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준석 대표는 치맥 행사에 매년 갑니다. 근데 원래는 2일 날 가기로 했어요. 원래 이제 2일 날 가기로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이날 이제 이 홍 시장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사람의 공통점 뭐죠? 두 사람 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출마설이 소설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노원의 공천을 안 받을 경우에 지금 노원 공천 여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공천되지 않을 경우는 본인 아버지의 고향인 대구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집안이 있는 칠곡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정책 제기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회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여론의 관심을 받으신 좋은 기회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뭐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그냥 보통 하는 행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항상 행동 하나는 다 이게 어떻게 언론에 비춰질지 어떻게 이 정책으로 해석될지를 다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아니 시장 마찬가지죠. 두 분 다. 자, 그렇다면 두 분 사람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투샷이 잡힌다는 거는 결국은 아, 우리가 징계받은 사람들끼리 뭔가 어떤 함께하는 모습들 또 많은 해석을 바라겠죠. 언론에. 자, 그러면 뭐 출마하냐 마냐 그럼 또 한 번에 언론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걸 노리는 게 아니냐.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홍 시장도 한번 나오고 이준석 대표 한번 나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이 서로 말만 주고받아도 아 우리 언제 만나자 그러면 기자들이 몰려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도할 것이고 라는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도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시너지 효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에 동의하세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둘이서 만나는 뭐 거예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재장 2022년에는 그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 비판하면서 둘 다 구질구질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3월이네요. 예. 욕짓만 일삼는 어린애 내년에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 뭐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조변석게 하는 거는 유명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를 비판했다가 누구를 끌어안았다라가 근데 지금은 이준석을 끌어안을 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올린 거는 본인이 고문해서 이제 뭐 해촉된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를테면은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완전히 처음으로 좀 유력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또 높이려는 뭐 이런 차기 대선까지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종 연행을 지금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를 지금은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뭐 홍준표 시장을 잘 아는 분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 엊그제까지 욕하다가 지금 또 칭찬하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언론에도 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조금 예, 뭐 힘을 조금 이제 과시하려는 뭐 이런 다목적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위해서 끌어왔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위해서? 지금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나 지금 홍범도 장군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는 2027년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생각을 같이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반 윤석열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적절하게 세력을 만들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장기 포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 포석. 와, 너무 장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 이제 총선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속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하려는 노원병은 지금 공석으로 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배려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겁니다. 한편에서는 배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고사 작전이 아니냐. 고사 작전.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가 풀리는 게 아마 내년 초일 겁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급박하죠. 선거를 하기가.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노원병에서 뭔가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천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돼서 뭐 이러저러 하지도 못하고 출마할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고사 작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이제 공천 출든 말든 하다가
그냥 안 줘버리는. 네. 아니면 이제 하다가 줘버리는. 뭐 이런 이제 현상이 되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사작전이고. 그 한편에서 보면 아, 이거 비워뒀다. 언제든지 당신이 와라.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아마 이인석 대표도 지금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에서 몇 번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과연 그럼 다음에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데 대한 것들. 이게 이제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은 어떻게든지 진짜 물구나무 서서라도 지금 다음 국회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밖에 나가면 이제 정치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확실한 곳, 뭔가 할 수 있는 곳, 그런 걸 좀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 지도부가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무소속이라도 아니면 신당을 창당해서라도 뭔가 대구에서 또 대구 같은 가면 고향 그 아들이라고 해서 좀 뭔가 품어주는 그런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굴 원래 뭐 지금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아직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지금 계속 이제 말로는 노원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포석도 지금 하면서 슬쩍슬쩍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배려와 고사작전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더 저는 아마 당 지도부가 인석 대표를 공천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세력도 있어. 이게 되면 또 표가 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뭐 되레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품어안는 뭐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는. 왜냐 내년 총선 그렇게 여당한테 만만치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이제 총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이제 특종인들 막 거론하면서 총선 관련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거다 이런 예상 내놨는데 다른 특정인들 또 언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에도 또 죽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에서 노원병에 좀 공천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표하면서도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까지 지냈고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인지도 그렇기 높죠.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에서 이 역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진한 얼굴이다 이런 표현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원희룡 장관을 빗대어서 이미 다 지나간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떤 선거에서의 이 두 분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얼굴로 새롭게 또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선거에 관한 입장을 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원희룡 장관도 이번 총선에 그러니까 다가올 총선에 출마가 상당히 강하게 예상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부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업무 위반입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아니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지금 김준일 대표 어떠세요? 총선 의식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저 발언이 상당히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무직 장관들은 이제 줄을 좀 잘 타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당소속이기도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정부에서 많이 뭐 힘을 뭐 도와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여당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지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지금 안 됐다라고 미완의 혁명이라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은 안 당했지만은 기각을 당했지만은 그게 다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이 정부에서 나오는 게 지금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다, 지금 이념으로 가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장관들마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싸우라고 주문받으니까 지금 뭐 싸우고 지금 갈라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최소한 본인의 할 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나오시면 돼요. 장관 그만두고 빨리 나와서 지금 총선 뭐 양평에 지금 나오네 뭐 어디에 나오네 여러 군데 언급되더라고요. 예. 뭐 고향 갑에 나오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빨리 자기 자리 찾아서 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요 이 각 부처에다가 선거 중립 좀 지켜달라 조금 이르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계절도 슬슬 바뀌고요. 아마 선거가 좀 다가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무기한 단식 초강수 한동훈 그런다고 수사 없어지나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던 이 대표, 이게 나라냐 외치며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12시 30분부터 본청 앞에서 당대표님께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요. 천막도 바로 그때 설치가 됩니다. 당신 농성은 기자분들이 좀 식사하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이재명 당대표께서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모두 발언에서는 빠진 검찰 수사 관련된 이야기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선 빠질 수가 없었는데요. 이 대표 국가 폭력에 고통스러워하며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 사법 리스크 돌파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대표님께서는 재판에서 다 승소할 자신이 있으신지. 만약에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단식은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여러 가지 역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본인과 주변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정치 공작형 단식이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날이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 아직도 조율 중입니다. 9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 시나리오는 사실상 확정이 된 가운데 서른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 왕비로 거듭나야 한다. 이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청전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서브 주연, 조연까지 등장인물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저는 뭐 갑자기 그런 말씀해서 참 그 당시 제가 그 현장에서 좀 난감했는데 공양미 한 속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뭐 신봉사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 퇴진론을 주장했던 분의 그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이
지금 뭐 거센 풍랑에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선장 먼저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선장 먼저 뛰어내려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양미 조금 더 보태지 않으면서 딸 팔아먹은 신봉사가 그런 서른 의원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뺑덕어 보면 가까운 게 아닌가. 지금의 민주당 자체가 심청인 거고 그래서 뺑덕어 어멈 등살에 민주당 심청이가 지금 인당수에 빠지게 되는 꼴인 거죠. 돌아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신봉사 처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이 어떻게 그 지키고 일궈온 민주당 우리 심청이가 지금 뺑덕어 어멈 이재명 잘못 만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인당수에 빠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도요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일정을 놓고 민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는 검찰 선후배사인 김회재 의원이었는데요. 누가 더 최근까지 현직에 있었냐 이걸 두고도 다퉜습니다.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본인의 스케줄에 무조건 맞추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까? 의원님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지금 되는 문제라고.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모두 전부 조사 시기를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알고요. 언제나 검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장관님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위원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자, 장관님이 조사하는 보셨습니까? 방식하고 제가 검사로서 조사한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예, 저는 위원님보다 최근까지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한동훈 장관 오늘도 이 법사위 일정 때문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브리핑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단식에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하면 안 된다. 본인이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네. 무슨 상황입니까? 예, 2016년도에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다. 이런 표현을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건 정치인들 단식이라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 지방자치제 도입을 위한 단식을 했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가택연금 해소라든지 이런 걸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단식은 최근에 보면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이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네. 단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도 뭔가 어떤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게 단식했다? 그럼 진작 했어야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럼 하필 이 시점에 단식을 할까? 네. 라는 문제를 따져보면 바로 다음 주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네. 9월 4일이잖아요. 그 소환을 앞둔 날짜. 자, 그리고 어제 뭐죠? 이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 그 관련돼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자, 그 시점에 그 다음에 본인이 단식을 등하는데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국민 항쟁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단식을 시작할 때는 좋지만 풀려고 할 때는 사실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출구 없는 지금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게 진짜 이 현재 어떤 전국 사안을 우려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검찰 소환을 이제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그냥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무 증거도 없다라고 그냥 그 증거 없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판사가 판단할 증거 없으면 석방시켜 주겠죠 당연히 기각하겠죠. 근데 왜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하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냥 아무 증거 없어 나는 그냥 해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조사라도 받든지 왜냐하면 최근에 본인이 조사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번이고 네. 뭔가네. 근데 지금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 이야기가 지금이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단식 시장은 결국 대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의 지금 검찰 출두를 앞둔 그다음에 새 이슈를 바꾸기 위한 단식이 아닌가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이 방탄 단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와서 생뚱맞게 무슨 단식이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게 뜬금포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현종 선배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단식이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를테면 83년에 이제 김영삼 이게 23일간 이어졌는데 이제 가택연금 당한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1990년에 김대중 이제 지방자치제 3당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의를 위해서 얻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단식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 민주화와 관련된 뭐 김영삼의 단식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단식은 굉장히 이제 막 국민적 공감을 얻었거든요. 네. 요거 이제 반대 지점에 있는 단식이 어떤 게 있느냐? 황교안 단식. 예를 들면은 이제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이제 국회 다수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합의해서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할 때 단식이 이제 네. 정세균 국회의장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단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단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롱도 받고 예를 들면은 뭐 네. 이제 주목을 못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더 후자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탄이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처럼 좀 더 본인의 자리를 이제 흔들리는 리더십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점수를 그 뭐 매길 원래 대표가 그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저는 보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그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내가 보기에 뭐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머리가 우두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당의 앞으로 명운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는 설 거라고 봐요. 이재명은 왕비는 못 돼요. 왕이 되지. 저는요, 민주당이 주먹 휘두르면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 휘두르면서 싸우자.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은 진검승부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현정 의원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대표 왕비는 못 되고 왕이 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전쟁 선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국민 항전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싸움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의에 동참해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혼자 돌진 앞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러면 당내에서 비윤 친윤들이 아 우리 대표가 정말 구구의 결단으로 단식한다. 우리도 함께하자라고 할 것인지 왜 하지?라고 할 것인지 저는 뭐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이 의문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네. 단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정당성과 도덕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대중, 김영삼의 당시의 단식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런 대의적인 단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보면 저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 있게 당할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로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죠. 어쨌든 뭐 점수를 뭐 매기기도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리더십이 좀 어느 정도 상실됐다. 그리고 이제 친명계에서만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예정돼 있었고 수사를 받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해야 되는지 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그거를 표결을 붙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을 가지고 이게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본인이 정치적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걸지 않고 계속 뭔가 뒤로 숨는 모습 이게 좀 전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마음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치적 리더십을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근데 이게
단식이 또 방탄으로 좀 뭐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거라서 좀 이재명 대표도 개인적으로 좀 깝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지역의 시내버스 택시 요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버스 요금이 최근에 300원 올라서 1,500원이 됐고요. 이 택시는 지난 2월입니다.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요, 기본 요금 1,000원짜리 택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2,000 1,2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요. 네.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임재 변호사가 이 영상을 아주 떨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네.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앵커님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앵커님 계란 한 판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딱 답 나오세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셨거든요. 네. 계란도 그렇고요. 우유도 그렇고요. 사실 국민들이 특히 뭐 집에 아이 있는 집이라면 항상 구비하게 되는 물품이거든요. 요즘 김밥 한 줄 1,000원이 옛말입니다. 저 얼마 전에 5,000원짜리 김밥 한 줄도 사 먹어본 적 있어요. 이게 사실 김밥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직접 계란 한 판 앵커님이 구매해보지 않으셨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마트 가서 같이 구매하긴 하는데 제가 결제를 안 해서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사안도요,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택시, 지하철, 버스 안 타고 대한민국에서 출근하고 일하러 다니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이동하게 되는 교통수단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서민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번에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인상이 한 번은 되면서 네. 그 1,000원과 혼돈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글로 배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서민 물가 글로 써라도 글로 배우셨어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는 좀 맞추셨으면은 좀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딱 질문 받았을 때 계란 한 편 가격 모를 수 있는 것처럼요. 모든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 답변을 하셨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자, 뭐 어쨌든 뭐 한덕수 총리는요. 본인이 뭐 착각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한덕수 총리 발언이 도마에 오른 사례가 좀 덜어 있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독도는 뭐 저번에 이제 또 국회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오염수 관련해서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김준래 대표 이게 한덕수 총리가 보통 이게 실수를 하고서 정정하는 경우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발언이. 뭐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이제 워낙 고령이세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식물 총리가 아니라 신문 총리라고 얘기하려 한동안 했어요. 저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아요. 예, 신문에서 뭐 심지어는 신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도 그 헬리콥터 꼬리 부분이 파손된 거는 아직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물어보니까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국정을 지금 이끌어가기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총리 뭐 예전 교체설도 있었는데 야당의 이 국회 표결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조금 교체돼야 국정의 쇄신을 위해서도 좀
이제는 교체될 타이밍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이제 많이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이 대중교통 요금 질문으로 곤혹을 치는 분들도 덜어 있잖아요. 그 분들 좀 한번 모습 좀 볼까요?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지수 기자, 정몽준 전 의원 우리가 영상 봤는데 네. 이 질문 나오면 항상 보이는 분이 정몽준 전 의원 같아요. 근데 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금 말고도 다른 걸로 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네, 이 버스비 70원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했던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 전당대회장에 나와서요. 지지자로부터 교통카드를 받았다라면서 친서민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네. 한나라당 동지들은 제게 따뜻했다. 이 작은 선물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게 문제 교통카드가 성인용이 아니라 청소년용이었습니다. 지지자가 줬다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건데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변창흠 당시 이제 장관 봤는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통정책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인데 교통 국토부 장관 정도면 요금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질문한 이수진 의원이나 김희구 의원도 본인은 준비해서 아는 거지 본인한테 물어보면 잘 모를걸요? 그럴 수도 있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장관들이나 총리를 골탕 먹이는데 아주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장관인가 같은 경우는 자기 주무부처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보고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서민물과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뭐 메모를 했는지 이런 거 합니다. 그만큼 이 장관들이나 이게 되면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안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그 변동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 왜냐 서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열정도 필요하고 어떤 이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너무나 큰 것만 다루다 보면 자잘한 것들은 잊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스타일 보면 본인이 제가 알기로 매일매일 관련된 것들을 매일 아침에 그 리뷰도 하고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관들이나 일정 책임을 맡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쌀값 얼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은 보고받고 그걸 쭉 하였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잘 모르죠. 그렇지만 또 그 분야에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그만큼 그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게 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택시 요금 얼마입니까? 잊을만 하면 이제 국회에서 나와요. 그러다 네. 보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아 이거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일부러 창피를라고 왜 자꾸 그러냐 자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한번 언론에 나오니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 질문할 때 정말 저는 질문자도 유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항상 장관만 총리만 문제지만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촌철살인 질문하느냐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지금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장관한테 총리한테 지금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묻고 싶은 거 정말 제대로 된 거 질문한다고 그러면 될 텐데 저렇게 해서 또 관심을 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런 식의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하고 아깝죠. 5분이잖아요. 5분 그렇죠, 동안 맞아요. 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기출 문제집이 있잖아요. 네, 역대 네.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맨날 나와요. 택시 요금 얼마냐? 그러면 그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관은 지금 시험 이쪽에 이제 테스트 받으러 온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참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은 얘기했듯이 이 정도는 본인이 딱딱딱 답변해 주면은 본인이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고 현안 파악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치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일부 동의하지만은.
그거를 못하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정도 준비는 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1억 원 넘는 돈 주고 장관한테 지금 세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재변호사 지금 기출문제 얘기했지만 이제 또 선거철 다가오면 뭐 버스 타시는 분들 시장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시장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시장 가서 기본적인 그렇죠. 이 식재료들 얼마냐 이런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문제 사실 모든 시험 볼 때 기출문제부터 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기출문제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요. 모든 중요한 시험에서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기출문제 자꾸 반복해가지고 골탄 먹이신 이런 질문하기보다는요. 내실 있고 그래서 정책이 무엇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좀 그런 질문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치권이요. 서민의 삶 하나하나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요.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더 많이 좀 활짝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